새끼손가락 걸며 영원하자던 그대는 지금 어디에 그대를 사랑하며 잊어야 하는 내 마음 너무 아파요 그대 떠나는 뒷모습에 내 눈물 떨고 와주리 가는 걸음에 내 눈물 떨고 와주리 내 마음 보여줘본 그때 그 사랑 사랑하는 나의 그 사랑 뜨거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천천히 식어갑니다 그 사랑 사랑하던 나의 그 사랑 뜨거운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게 천천히 식어갑니다 yeah. 네, 안녕하세요. 오늘 금요일 부천 방송에서는 오랫동안 제가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문을 게릴라 방송으로 열게 됐습니다. 김현식 선배님 노래 참 학창 시절, 중고등학교 시절에 너무나 많이 사랑했었었는데 그때 LP판 음악 들으러 음악다방도 많이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80년대 중반부터 정말 90년대 중반까지 김현식이라는 걸출한 싱어송라이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 음악 시장이 상당히 네 좀 암울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데 김현식 선배님의 노래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놈의 비 그리고 술 뭐 선술집 네 이런 것들이 쓸쓸한 사랑의 추억, 이별의 추억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네, 오늘은 추억 만들기라는 노래로 네, 경쾌하게 출발해 봤습니다. 김진의 김현식 노래 다시 부르기에 오신 여러분, 부천방송 게릴라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추억의 청춘으로 가는 네, 기차를 타고 한번 시간여행을 훌쩍 네, 뛰어넘어서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방송 또 유튜브에 또 이 방송이 또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 향기로운 사람들 페이스북 그룹에서도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임성택 감독님이랑 네, 김진이 여러분들에게 그때 그 시절 추억의 노래들 불러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대 내 곁에
구름 저 멀리 해를 가리고 그대 홀로 있을 때 내게 말해요. 그대를 위로할게요. 해는 저물어 밤이 오고 홀로 이 밤 지샐 때 내게 말해요. 그대 친구 될게요. 세상은 외롭고 쓸쓸해 때로는 친구도 필요해. 그대 멀리 떠난다 해도 난 언제나 그대 곁으로 달려갈래요. 언제나 그대 내 곁에. 여러분들도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금요일 그리고 금요일 밤 즐거운 붉은 밤 보내시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추억의 순간들을 오늘도 인생의 책자에 한 페이지 장식하시길 바랄게요. 세상은 외롭고 쓸쓸해 때로는 친구도 필요해. 그대 멀리 떠난다 해도 난 언제나 그대 곁으로 달려갈래요. 해는 저물어 밤이 오고 홀로 이 밤 지샐 때 내게 말해요. 그대 친구 될게요. 언제나 그대 내 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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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언제나 그대 내 곁에라는 곡. 이게 3집 앨범인가? 80년도 언제나 그대 86년도 88년도 이때 3-4집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집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1집 앨범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사랑했던 곡은 86년도에 사랑했어요. 너무나 많이 사랑하셨던 그런 곡이었죠.
돌아가시기 3일 전에 기타를 치시면서 병상에서 예, 사랑했어요라는 노래를 부르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조금 그때 그 시절로 한번 쭉 한번 함께 청춘의 여행을 떠나볼게요. 우리 박민숙 작가님, 하이, 네, 창석 형님, 네, 또 오셨네요. 반가워요. 혹시 김현식 선배님 노래 중에서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좋아하는 노래 있으시면 네, 신청곡 주시면 꼭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네, 게릴라 방송 준비하려고 김현식 선배님 노래만 이틀 동안 빙의가 돼가지고 제가 화요일부터 한번 쭉 한번 불러봤는데요. 역시 명곡들이 많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 저희가 가장 많이 사랑했던 노래 비처럼 음악처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흐르는 비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난 오늘도 이 비를 맞으며 하루를 그냥 보내요. 아름다운 음악 같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들을 처럼 너무 아프기 때문이죠.
그렇게 아픈 비가 왔어요. 처럼 막처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자막이 이렇게 쭉 나가니까 따라 부르시기 너무 좋죠. 너무 젖은 것 같아요. 너무 젖은 것 같다고. 네, 우리 민숙 작가님께서 오늘 와서 네 캐리커처 그린 작품 제가 쭉 둘러봤는데 역시 짱이십니다. 네. 자, 지금 민숙 작가님이요 여러분들의 생동감 있는 네 살아있는 네, 그런 캐리커처를 지금 그려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 3만 원에 그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좀 젖으신다고 그래가지고 좀 신나는 노래도 있어요. 저희 내 사랑 내 곁에 이 노래 보내드리고 우리 신청곡 우리 박창석 형님께서 내 사랑 내 곁에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고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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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철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흔한 사랑 한 번 못 해본 사람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철부지 어렸을 때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흔한 사랑 한 번 못 해본 사랑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사랑에 마음 아파 사랑에 울고 사랑에 기분 좋아 사랑에 웃고 아 예 후. 네 김현식 선배님 노래 중에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 신청곡 보내주세요. 네, 우리 송나니님 반갑습니다. 봄비가 내리나 봐요. 지금 아랫지역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울고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랑에 웃고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철부지 어렸을 땐 사랑을 몰라 세월이 흘러가면 사랑을 알지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흔한 사랑 한 번 못 해본 사람 흔한 사랑 너무 많이 한 사람 그것이 바로 사랑 사랑 사랑이야. 사랑에 마음 아파 사랑에 울고 사랑에 기분 좋아 사랑에 웃고 예, yeah. 후, 네, 김민수 선배님 노래 중에서 사랑 사랑 사랑이라는 노래 보내드렸어요. 비가 내리신다고 좀 전에 비 노래 해드렸는데 비처럼 음악처럼. 네, 자 이어서
우리 박현님, 전현근님 어서 오시고요. 네. 좋아요. 그렇다면은 신청곡 내 사랑 내 곁에 해드려야죠. 네. 내 사랑 내 곁에. 너무나 좋아했었던 노래예요.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오직 하나뿐인 그대. 이런 가사가 들어있죠.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 하는데 철이 없는 욕심에 그 많은 미련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겠지요.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을 모르고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을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네 여러분들도 자막에 노래 가사가 나오니까 함께 흥얼거려 주시면 불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부천방송입니다. 향기로운 사람들 페이스북 그룹도 많이 놀러오세요. 저 여린 가지 사이로 혼자 있나 느낄 때 이렇게 아픈 그대 기억이 날까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이 세상 하나뿐인 오직 그대만이 힘겨운 날에 너마저 떠나면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비틀거릴 내가 안길 곳은 어디에 내 사랑 내 곁에 라는 곡 불러드렸습니다. 사랑했어요. 또 신청곡 들어왔네요. 네, 80년대 중반에 정말 제가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참 많이 사랑했었던 노래인데 네 고맙습니다. 카페 분위기라고요? 여기 카페예요. 박민수 작가는 지금 카페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카페를 오늘 좋은 카페 하나 물색해서 하나 빌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표정이 왜요? 울고 있나요? 네.
그냥 눈 감고 들으세요. 그럼 눈 감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름 노래 하나 불러드리고 그리고 또 사랑했어요 신청곡 보내주신 거 여름밤의 꿈이란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바닷가 가고 싶네요. 조용한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빛이 멀리 있는 창가에도 소리 없이 비추고 한낮의 기억들은 어디론가 사라져 꿈을 꾸는 저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요. 부드러운 노래소리에 내 마음은 아이처럼 파란 추억의 바다로 뛰어가고 있네.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을 이렇게 찾아와 마음을 물들이고 영원한 여름밤에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아침이 밝아와도 잊혀지지 않도록 파란 추억의 바다로 뛰어가고 있네요. 깊은 밤 아름다운 그 시간을 이렇게 찾아와 마음을 물들이고 영원한 여름밤에 하고 있어요. 다시 아침이 밝아와도 잊혀지지 않도록. 네, 여름밤의 꿈이라는 곡 보내드렸어요. 이 노래 들으면서 그 여름밤의 추억이 한두 개씩 스쳐 지나가듯이 네, 생각이 나네요. 네. 장석 선생님께서 신청해 주신 사랑했어요는 오늘 마지막 곡으로 꼭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봄이 왔지만 네.
요즘 좀 꽃향기가 예전처럼 그렇게 화사하게 달콤하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미세먼지 때문인가? 얼마 전에 후리지아 꽃을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는데 정말 코를 가까이 대야지 그 냄새가 향기가 느껴지고 좀 이렇게 한 1~2m 떨어져서 이렇게 냄새를 맡으니까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김현식 선배님 노래 중에 향기 없는 꽃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정소재님 반갑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향기가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운 향기가 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예쁘다 하는 이 없어 외로운 그대여 그대 슬픈가요 향기가 없어 외로운 그대여 그대 고독한가요 꽃이 화려할수록 진심에 말라있고 꽃이 화려할수록 향기가 곧 없으니 향기 없는 꽃이여 그대의 진실을 은은함에 있어 부러운 몸에 받을 수 있다오 꽃이 화려할수록 진심에 말라있고 꽃이 화려할수록 향기가 곧 없으니 향기 없는 꽃이 그대의 진실은 은은함에 있어 부러운 한 몸에 받을 수 있다오
네, 향기 없는 꽃이라는 노래 보내드렸습니다. 네, 우리 변정민 교수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실용음악과 교수님이 또 오셔가지고 노래하기가 좀 그래도 네, 아시죠? 네, 빗속의 연가라는 곡. 아랫지역에는 지금 비가 오나 봐요. 네. 연가. 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러드려 볼게요. 오늘도 내리는 저 빗속을 나 홀로 걷는 이 발길 옛사람 못 잊는 정적는 이 발길 낯설은 골목길 거닐다가 쓸쓸한 전술집에서 한 잔 술에 그리움을 달래보는데 조금 쓸쓸한 노래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네, 사랑을 기다리는 노래 기다리겠소 보내드리겠습니다.
20대 때 군대 첫휴가 나와서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기타 치면서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나네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꾸만 생각나는 너, 너의 탓이 아니라 미운 나의 마음이요. 잊으려 애를 쓸수록 더욱더 생각이 나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나의 바보 같은 마음. 기다리겠어 영원히,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사랑하겠어 영원히. 적대양 식을 때까지 언젠간 다시 오리라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래 꼭 올 거야. 난 기다리겠소. 기다리겠어 영원히, 이 생명 끝날 때까지 사랑하겠어 영원히. 저 태양 식을 때까지 언젠간 다시 오리라 행복했던 그 시간들, 그래 꼭 올 거야. 난 기다리겠소. 난 기다리겠소. 난 기다리겠소. 더원 사랑아. 맨 마지막에 스페셜로 해드릴게요. 오늘 김현식 노래 다시 부르기라서요. 네, 잠깐만요. 우리 또 박창성 우리 형님께서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빨리 불러드려야 되겠다. 네. 사랑했어요. 하, 김현식 선배님의 데뷔곡인데 사실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리드 보컬로 활동하면서 봄이 오면 강산에 꽃이 피고, 오, 봄, 여름, 가을, 겨울 활동을 하시다가 솔로로 이제 데뷔를 하셔서 사랑했어요라는 노래가 엄청난 히트를 쳤죠. 네, 84년도인가? 네, 아마 80년도 중반인데 85년 되기 전이에요. 제가 기억이 정확히 납니다.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엄청나게 많은 청춘들이 아마 술잔 앞에서 네, 그리워했을 겁니다.
돌아서는 감으면 잊을까 처음 듣님 떠나가면 너희의 바람결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하면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었죠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제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것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너희의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사랑했어요 그땐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젠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마음이 아프다는 걸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면 너희의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네, 사랑했어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소진님 오늘 처음 뵙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녹음해가지고 더원 사랑아 네, 이거 따로 불러가지고 한 개 올려드릴게요. 와서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부천방송 꾹꾹꾹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진짜 눈물 날라 그래요. 10분 정도 더 방송을 해드릴 건데요. 네, 이번에 불러드릴 노래는 윤태룡 씨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회상이라는 곡 보내드릴게요.
지난 사랑의 추억을 회상해보는 노래입니다. 쓸쓸하게 미소지면 손을 흔들던 그대 모습 내 마음에 아직도 잊을 수 없네. 다정했던 그대와 나 지나간 추억은 내 가슴에 남아있네. 아직도 잊을 수 없네. 희미한 가로등 불 아래 나 홀로 외로이 가네. 둘이서 걷던 이 길을 나 홀로 걸어가네. 그래도 난 어쩔 수 없니 외로움에 그리움에 지난 나를 생각해보네. 희미한 가로등불 아래 나 홀로 외로이 가네. 둘이서 걷던 이 길을 나 홀로 걸어가네. 그래도 난 어쩔 수 없어 그리움에 외로움에 지난 나를 생각해보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김현식 노래 다시 부르기에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회상 노래 좋죠. 네. 밤에 들을 수 있을 만한 곡 중에 명곡이 한 곡 있어요. 어둠 그 별빛이라는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네 인생. 흘러가는 대로 구르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우리네 인생이 이렇게 굴러다녀도 여러분들이 네, 그걸 이겨내고 그 세월의 바람을 타고 지금까지 또 멋진 인생을 살아나가고 계신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오늘 마지막 곡은 우리네 인생이라는 곡 불러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이제 불러드릴 노래는 어둠 그 별빛. 노래 너무 좋아요. 이 노래. 네. 이 노래 보내드리고 인사드리고 우리네 인생으로 오늘 김진의 김현식 노래 다시 부르기는 네.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어둠 그 별빛이란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어둠은 당신의 숨소리처럼 가만히 다가와 나를 감싸고 별빛은 어둠을 뚫고 내려와 무거운 내 마음 투명하게 어둠은 당신의 손수건처럼 말없이 내 눈물 닦아주고 별빛은 저 하늘 끝에서 내려와 거칠은 내 마음 평화롭게 땅 위에 모든 것 깊이 잠들고 그 어두운 그 별빛 그대 향한 내 그리움 달래어주네 꿈속에서 느꼈던 그대 손길처럼 당신은 그렇게도 멀리서 밤마다 내게 어둠을 내려주네 밤마다 내게 별빛을 보내주네 진짜 좋죠 노래 아마 이 가사는 전문 작사가가 쓰신 게 맞을 거예요. 양인자 선생님이라던가 와닿네요. 땅 위에 모든 걸 깊이 잠들고 그 어둠 그 별빛 내 그리움 달래어주네 꿈속에서 느꼈던 그대 손길처럼 당신은 그렇게도 멀리서 밤마다 내게 어둠을 내려주네 밤마다 내게 별빛을 보내주네 어둠 그 별빛이라는 곡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창석 선생님 박민숙 작가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잠깐 너무 오랜 시간이니까 오래 머물렀다 가시기 힘드셔가지고 왔다 가신 것 같아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들어주시고요 또 저희 또 향기네 공연단이 드디어 지난주 일요일부터 또 모금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예, 한기내 무료급식소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공연 저희가 일요일날 송내역 1번 출구 남부역으로 나오시면 저희 또 2시부터 8시까지 노래하고 있을 거고요. 제가 보통 2시 첫 타임을 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또 사랑의 손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저희가 게릴라 방송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김강석 선배님 노래는 많이 불려지고 다시 사랑을 많이 받는데 김현식 선배님 노래도 좀 많이 또 기억이 되고 불러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네 앞으로 많이 많이 뭐 김현식 선배님 노래도 많이 불러드릴 거지만 뭐 지금 활동하고 있는 또 많은 가수 선배님들 그리고 또 우리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김강석 선배님 노래도 많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은 우리네 인생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 우리네 인생 우!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밀리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흐르는 대로 부딪히는 대로 밀리는 대로 우리의 인생살이 그렇게 가는 게지. 그러다가 가끔 욕심이 나면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지만 그러다가 가끔 욕심이 나면 하고 싶은 일도 너무 많지만 산마루 구름처럼 쉬면서 가는 게지. 어제 일은 뒤로 남기고 가는 것은 내일을 향해 쉬었다가 다시 떠나네. 와우, 가다 보면 무얼 만나게 될까 새옹지마처럼 아무도 몰라. 가다 보면 무얼 만나게 될까 새옹지마처럼 아무도 몰라. 우리의 인생살이 그렇게 가는 게지. 후! Yeah.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멋진 인생을 응원합니다. 부천방송이 응원해요. 후! 어제 일은 뒤로 남기고 가는 것은 내일을 향해 쉬었다가 다시 떠나네. 와, 가다 보면 무얼 만나게 될까 새옹지마처럼 아무도 몰라. 가다 보면 무얼 만나게 될까 새옹지마처럼 아무도 몰라. 우리네 인생살이 그렇게 가는 게지. 예, yeah. 가다 보면 무얼 만나게 될까 새옹지마처럼 아무도 몰라. 가다 보면 무엇 만나게 될까 대웅지마처럼 아무도 몰라. 우리 내 인생살이 그렇게 가는 게지. Yeah. 가다 보면 무엇 만나게 될까 대웅지마처럼 아무도 몰라. 가다 보면 무엇 만나게 될까 대웅지마처럼 아무도 몰라. 우리 내 인생살이 그렇게 Yeah. 가다 보면 무엇 만나게 될까 새옹지마처럼 아무도 몰라. 가다 보면 무엇 만나게 될까 새옹지마처럼 아무도 몰라. 우리의 인생살이 그렇게 가는 게지. Yeah. 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김현식 노래 다시 부르기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후.